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, 요거 그 어묵 요거 세트 가지고 어묵탕 만들 거고요. 어묵탕에 이제 무가 들어가죠, 무. 그래서 무가 무를 샀는데 이 일부 무의 일부는 어묵탕에 넣고 나머지는 이제 무나물 하는. 근데 또 무만 볶으면 볶아서면 좀 그냥 심심하니까 양파도 같이 넣을게요. 그렇게 해서 어묵탕과 무나물 하겠습니다. 요거 사진 찍을까요? 요거 할인해가지고 샀는데. 사진부터 찍고. 그냥 뭐 이거는요, 그냥 물러가지고 약간 넣으면 된다. 안에 이제 요거 스프랑 다 있는 거라서 그 어묵 육수 낼 필요도 없고요. 여기 비법 스프가 있죠. 요거는 여기서 이제 이런 거좀큰 것만 다 넣으면 되겠네. 다 넣으면 될것 같고요. 어묵의 기름이. 이 어묵이 이제 생선 살들 이렇게 발라갖고 이렇게 튀긴 거잖아요. 그래서 기름기가 좀 있네요. 이거는 뭐 그냥 넣을까요? 그냥 잘라서 넣을까?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꼬지에 꼬야 되는데 귀찮네요. 그냥 잘라 넣고. 넣어주고, 그리고 파마늘 파하고, 아니 마늘하고 파하고 넣어주시고, 이제 어묵탕에 이제 좀 칼칼한 이제 쑥갓 향나게 쑥갓 넣어주시고, 이제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무나물입니다. 옆에 이제 무가 있는데 이 껍질을 벗겨야겠죠? 좀 지저분하니까. 아, 손이 미끄럽네요. 잠깐만, 숯한번 씻어야겠다. 이그 어묵의 그 기름이 미끄러워서 숯한번 씻을게요. 손이 미끄러우면 또 요리하다가 약간 미끄러지면 이제 손을 다칠 수가 있어가지고. 이제 요 무는 많이 안 넣을 거예요. 물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별로예요. 시원할 정도로 넣어야지.
이제 묵국이 아니잖아요. 묵국이 아니잖아. 이거는 이제 어묵국이어서. 됐습니다. 그럼 이제 요거는 그냥 끓여주면 돼요. 이제 여기서 이제 뭐, 좀 간이 안 맞는다 싶으면 소금으로. 소금 좀 간해줄까요? 어차피, 자, 투어가 다 있는 거라서. 이쪽으로 하네. 그리고 좀 이제 칼칼하게 먹고 싶으시면 이제 고춧가루 좀 넣어도 되고. 편하게.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저는, 무나물 해볼까요? 이거 뭐 이렇게 반점을. 아니야? 네, 무나물은요, 물을 채 썰면 됩니다. 뭐, 채칼 쓰셔도 되고. 근데 이제 채칼은 좀 얇으니까. 안에 얇아도 상관없겠다. 고추 해볼게요. 좀 줄이고. 좀 미는 느낌으로. 이렇게. 이렇게 빨리 켤 필요 없고. 이렇게. 살살. 예, 떨어지게 돼. 중요한 거는 칼이 좀 예리해야 돼요, 여러분. 오히려 이제 칼이 무디면은 그러면 손을 더 다쳐요. 칼이 안 드니까 막 힘주다 보면은 막 미끄러지면 다치는데, 칼이 예리하면은 이제 싹싹 밀리니까, 원하는 대로 칼질이 되니까 오히려 훨씬 덜 다칩니다. 참고하시고. 아, 이거 자꾸 끓는 거는 옮겨놔야겠다. 잠시만요. 아예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. 얼 뜨거. 이상. 좀 약불에 이렇게 좀 끓고. 오요요. 체에 떤 거는 여기다 넣을게요. 어, 냄새 좋다. 어묵국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. 아, 그냥, 그, 뭐야. 좀 여기, 큰 팬 꺼낼 거였나? 이거, 프라이팬 말고. 좀 많은데? 생각보다 많은데요? 좀 모질랄 줄 알았는데. 아, 근데 이거 어차피 볶으면 또 줄어들어서. 상관없겠다. 이제 하면 되는데,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사진 좀 찍을게요.
등산. 약불로 이제 좀만 끓이면 될 것 같고. 이제 요 참기름. 원래는 들기름이에요, 들기름. 여러분들. 원래는 들기름이에요. 무당을 할 때는. 원래는 들기름입니다. 참고하시고. 또 이제 약불로. 이거 하는 동안 또 양파. 양파도 채썰어 주시고. 참기름이 이제 잘 코팅이 되게 살짝 이제 코팅을 해주고 원래는 들기름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, 이제 다듬면 됩니다. 이거 양파랑 파랑 마늘 다. 자, 원래는 하면은 양파는 안 넣고요. 그냥 무랑 파 마늘만 넣는 건데 양파도 집에 많고 또 무가 또 이제 그냥 이거 하나만 하면 이미 심심하니까. 무가 좀 딱딱하잖아요. 이 무에 숨을 죽이려면은 물을 넣어가지고 끓이듯이 볶는 게 아니고 약간 끓이듯이 끓이면 된다. 물 좀 넣을까요? 뭐 육수를 넣으셔도 되고 뭐 쌀뜨물도 넣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냥 물어요. 이제 좀 올려도 되고, 그리고 여기서 간은 소금으로. 간은 소금간만 하면 됩니다. 무나무는 진짜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나물의 마무리는 이제 깨로 마무리 해볼까요? 언제까지 하냐? 이 무가 나물처럼 흐물흐물해질 때까지. 금방 됩니다, 이거. 그것도 이제 무에서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,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, 또. 물 나오죠. 지금 시간은 9시 39분이에요.
아, 웬 개쩔. 어, 잠깐만, 이거 꽂았나? 골고루 잘 익혀주면 됩니다. 슬슬 이제 숨이 죽기 시작하죠. 이렇게 부드러워지죠. 이부가. 무나무는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고 양도 많고 그래서. 또 무는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죠. 그죠? 중요한 건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. 여러분들. 언제 이제 나왔던 물들이 다 이제 증발이 됐죠, 거의. 이게 맞습니다. 이렇게. 아, 좋습니다. 아니, 어묵탕하고 둘 다 됐네, 둘 다. 아. 어묵탕도 보니까 어묵 이었고, 또 무나무도 됐고. 자, 무나무 마지막으로 깨를. 깨로 마무리. 마무리. 자, 오케이. 완성이요. 일단은 무나물부터 여러분. 오, 더워. 오, 더워. 땀나요, 땀나.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만들기도 쉽고 맛있어요, 여러분. 여기다가 그냥 뭐지? 밥하고 고추장 넣고 비벼도 돼요. 이제 별거 없는데, 그죠? 좀만 더.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놓고 냉장고에 넣을 때는 좀 식혀서 넣으면 되고. 자, 짜잔, 무나물 완성. 사진 한번 찍어. 오늘도 역시나 요리는 성공. 아, 땀내 근데. 큰일 났다. 너무 덥다.
요거 이제 인스타에 올릴 사진. 또 여기 이게 잠시만요. 아 밑에다가 붙여야지. 붙이고 해야지. 도마여서 이제 바로 올려도 되긴 한데 올릴까? 자, 요 어묵탕도 완성. 짠. 잘 됐어 이번에.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사진 한번 찍을게요.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. 먹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더워서.